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이규호의 유명인 사건 사고 12번째 시간으로 인기 가수 멤버인 JYJ 박유천 씨의 성폭행 사건 분석이 되겠습니다. 올해 떠들썩했죠. 2016년 6월 달에 박유천 씨 성폭행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이분이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기 가수고 그리고 여성 팬도 많이 갖고 있는데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성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그 룸살롱에 갔다가 거기 종사자한테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요. 6월 13일 날 이제 첫 번째 피해 여성이 등장했다가 그 이 여성이 15일 날 고소를 이제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또 두 번째 여자가 나타나서 또 고소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17일 날 또 세 번째 여자가 나타나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달아서 그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계속 고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떠들썩했고 박유천 씨가 가장 인기 있는 그 가수였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그 박유천 씨가 이 성폭행 사건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2016년 6월달 이때 박유천 씨의 운세가 어떠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것이 박유천 씨의 사주입니다. 박유천 씨가 1986년 6월 4일 출생이에요. 그래서 병인년 개사월 김요일 그리고 시간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올해 나이가 31살이니까 한창 활동할 때죠. 한창 활동할 나이인데 이 박유천 씨의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요. 지금 과거의 스타도 아니고 지금 현재 가장 전성기라는 거예요.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 잘생긴 남자 가수가 성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여자가 아니라 유흥업소 직원에게 이제 고소를 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흥업소라는 데가 되게 이제 여자하고 즐기려고 가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고소를 한다는 게 이게 이제 처음에 딱 듣기에는 이 박유천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 여자들한테 잘못 걸려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일단 6월 13일 날에 그 첫 번째 피해 여성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15일 날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사건이 됐냐면은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고소를 했다가 억대의 돈을 받고 합의를 했다. 이런 소문이 난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이 이제 나면서 다른 그 술집에 있는 여자들, 이 박유천 씨를 만났던 여자들도 또 같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일 날 두 번째 고소하는 여자가 나타나고 17일 날 또 세 번째 여자가 나타나서 고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계속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연예인들도 자기 처신을 잘해야 되고 힘들다고 봐야죠. 연예인들은 돈이 있어도 이렇게 그 룸살롱도 맘대로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예인들이라는 게 다 그 이미지로 먹고 사는 건데 이게 이제 떠들썩하게 언론을 이제 뜨겁게 달궜고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언론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박유천 씨가 재기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게끔 그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이 2016년 6월 달이라는 것이 그 엄청나게 운이 안 좋은 때라고 봐야죠.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불행한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박유천 씨에게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긴 이 2016년 6월 달이 어떤 운세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병인년 개사월 김요일에 태어나셨는데요. 일단은 지지를 봤을 때에는 그 역마살이 강하다는 것을 좀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역마살이고 그 다음에 도화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목기운이 두 개, 화기운이 두 개, 토기운이 하나, 3주만 봤을 때 수기운이 하나 있고 오행은 비교적 균형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화기운이 좀 강하다고 볼수 있고요. 오행이 비교적 균형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살에 해당하는 이 목기운이 3주에만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만 봤을 때에는 특별히 뭐 문제될 건 없죠. 이 사주가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분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주의를 해야 돼요. 대운을 봤을 때. 지금 21살서부터 30살까지 병신대운이 인신사 삼행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2016년서부터 정유대운으로 새로운 대운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 지지가 묘유충으로 정확하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박유천이라는 사람은 대운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흘러가는 대운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삼행살이라는 것은 사주에서는 가장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삼행살이 강도가 세다고 볼수 있는데 이것이 20대에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30대에는 묘유충으로 깨집니다. 그리고 일지 입장에서는 이것이 원진살하고 배우자궁에 깨지는 그런 운이 되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제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20대에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30대 초반에 이제 지금 일반인으로 봤을 때에는 결혼 적령기라고 볼수 있잖아요.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결혼 적령기에 안 좋은 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주가 대운이 안 좋다고 봐야 돼요. 대운이라는 것이 10년 동안의 운을 말하는데 10년이라고 해서 이게 다 똑같은 10년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황혼기에 뭐 70대, 80대 이럴 때 들어오는 운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입니다. 특히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는 그때 20대, 30대 운이 중요한데 지금 박유천 씨는 이때 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인기인이 되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뭐 인기 가수가 됐는데 그 성공한 인기 가수를 보더라도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 무난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굴곡진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박유천 씨는 이 대운의 흐름상 굴곡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살서부터 정유대운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묘유충이 되니까 묘유충이라는 것은 그 도화충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도화살이 좌우묘유 네 글자를 말하는데 이것이 충이 될 때에는 그 기운이 더 강하게 발동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화충의 경우에는 되게 이성적인 거, 그리고 유흥적인 거, 뭐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31살, 올해 병신년이 또 어떤 해냐? 올해 병신년이 신금이 들어가면서 인신사 삼행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최악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박유천 씨는 2015년도쯤에는 반드시 사주 분석을 받았어야 됐어요. 이 정유대운이 이분에게 있어서 또 중요하고 특히 2016년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박유천 씨는요, 올해도 안 좋고 내년도 안 좋아요. 지금 정유대운 입장에서 올해가 이제 삼행살이고 내년이 묘유충으로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삼행살하고 일지가 깨지는 해가 연달아 들어오잖아요. 신금 다음에 유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31살, 32살에 안 좋고 12년 후인 43살, 44살 때도 안 좋아요. 그리고 55살, 56살에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올해 이런 수모를 당했으니까 아무리 이분이 재기를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언론 기사를 보면 내년쯤에 뭐 영화를 찍어놨던 영화를 개봉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내년까지도 재기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한참 지나야 이분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그 이런 연예인들은 걸어 다니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 여기 그 연예 기획사나 이분이 소속된 기획사라든가 이분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먹고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망가지면서 그 재개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내년 운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2018년 무술년서부터는 운이 나아지지만 이 연예인이라는 것이 이미지로 먹고 사는 건데 이미지 추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2018년도쯤에 그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올해 병신년이 다안 좋죠. 다안 좋은데 사건이 터진 것이 갑오월에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6년의 월운을 보면은요, 일단 8월달, 9월달이 안 좋고요. 사건은 6월달에 터졌는데 8월달, 9월달도 안 좋다고 봐야 되고, 이 6월달 같은 경우는 그 갑오월이 이제 오화가 도화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화의 기운이 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월운만 봤을 때에는 그 8월달, 9월달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사건이 6월달에 터지긴 했는데 1년 전체가 다안 좋다고 봐야죠. 이렇게 대운하고 일년운이 한꺼번에 삼형살하고 충을 받을 때에는 이때 속한 그한 해는 전부 다안 좋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사건이 여기에서 안 좋은 달인 8월달이나 9월달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6월달에도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달에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한해 전체를 다 조심하셔야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유천 씨가 그 사주 분석 받는 걸좀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2015년 정도에 이제 사주 분석을 받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죠. 2016년도는 내가 운이 안 좋으니까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그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뭐 고소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재빨리 그 합의를 해갖고 말이 나오지 않도록 딱 끝냈어야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고소한 사람이 뭐몇 억을 받았다더라 막 이런 소문이 드니까 몇 억을 어떻게 벌어요 보통 사람들이 10년을 벌어도 몇 억을 벌까 말까 한데 평생을 벌어도 벌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이 술집 여자들이 그냥 그 흥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너도 나도 다 고소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일단은 그 흘러가는 상황을 봤을 때에는 그렇다고 볼수 있고 이 박윤선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됐죠. 안 됐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뭐 술집에 가서 돈도 제대로 안 냈다더라 뭐 이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참잘 나가는 때였는데 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여자들을 의도적으로 뭐 폭행하였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일단 술집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 룸살롱에서. 그러니까 룸살롱이라는 데가 그 여자들이 돈을 받고 자기가 일정한 그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데인데 하필이면 어떻게 그런 여자들한테 그 성폭행 고소를 당했으니 참그 박유천 씨도 그 운이 억세게 안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운세를 확인해 보면 10년 대운과 1년 운이 그 여지없이 최악의 운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 사주 분석이나 이 유명인들의 사건 사고를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 사람 인생에 큰 타격을 입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운이 매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운이 안 좋을 때에는요 일탈된 행동을 하지 않고 몸을 사리는 게 좋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운이 안 좋을 때에는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유명인 사건 사고 12번째 시간으로 유명 가수인 박유천 씨 사건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